까치가 저 주위에 까치 집에서 까치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저 엄마가 저렇게 애가 타는 거예요. 새는 입으로 물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있는데 너무 막 애만 타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아가, 자, 밥 먹어. 밥 먹어라. 밥 먹어. 애가 타네. 아유, 저렇게 막 아까부터 저렇게 울어싸고 까치가 멀미가 있는데 저기 저 혼자 지치네요. 지쳐 지금. 응? 새끼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보지도 못하고 저기서 이렇게 나무만 막 화가 나서 나무만 막 아이고 은행나무에 앉아가지고 나무만 막 저렇게 쪼아싸고 저렇게 울어싸고 새끼를 데리고 가질 못하고 그래서 옛날에 제비 새끼가 떨어지면 사람이 집에다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나무가 너무 이렇게 높아가지고 넣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이고 어떡하다. 까치가 집에서 떨어져 내려와가지고는 까치 집이 뭐 사다리 타고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저기 학처럼 생긴 저 나무 저기다가 지금 집을 지었거든요. 저게 지금 해마다 와 새끼를 낳아가지고 가는 둥지거든요. 근데 이제 올 봄에는 까치가 먼저 알을 낳고 새끼를 저기 하고 있으니까 파랑새가 해마다 파랑새가 와서 새끼를 낳았었는데 낳아서 길러가지고 갔었어요. 저 나뭇가지에 앉아있기도 하고 두 마리가 한 쌍이 와서 근데 파랑새를 파랑새가 조금 늦게 왔는지 저 까치가 알을 품고 있으면서 이제 서로 싸웠었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엔 이제 파랑새는 다른 데로 가고 까치가 새끼를 낳았는지 오늘 이렇게 새끼가 한 마리가 떨어져서 우리 닭장 옆으로 떨어져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여기를 마당이로 왔다 갔다 지금 하는데 애미는 저렇게 애 같아서 치솟았는데 새끼는 날릴 줄도 모르고 저렇게 저렇게 애미는요 은행나무 이파리만 막 따서 떨어쳐요. 막 엄청 많이 떨어쳤어요. 승질 나가지고. 근데 우리 반야를 또 끌어줬더니 닭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야를 끌어줬더니 반야가 이제 아마 얘를 옆에 다가와서 건드리려고 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 밥 먹는 동안에. 그랬더니 저 까치가 우리 반야를 찍어버렸어요. 야, 너 빨리 날로 가야지. 니네 엄마한테. 응? 너그 모이 먹어. 자, 모이 먹어라. 응, 모이 먹어. 모이 먹어. 그랬더니 우리 반야 묶어놨어요. 우리 반야가 까치한테 세상에 등허리를 찍혔어요. 지 새끼를 저기 한다고. 어머머, 여기 찍혔구나. 찍혔구나, 여기. 어이구, 그랬어? 어이구, 네가 자꾸 그렇게 건드니까 그러지. 뭐 하러 까치를 또 건들었어. 네가 자꾸 갔어. 아유, 아유, 그거 달라 들으니까 그렇게 애미가 와가지고 그냥 찍었네. 그렇게 아까는 더 싸난 부리더니 우리 사람은 좀저 무서워 안 하고 사람은 좀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안 하는데 쟤 때문에 지금 신경질 났었어 지금. 저거 봐, 막 나뭇가지를 막 저렇게 하면서
어머머머, 웃겨. 새끼 지금 못 찾아. 못 있어. 몰라. 보이는 데다 놔줘야 돼. 얌전이는 있는데. 아니, 일로 보이는 데다 놔줘야지. 그래야 엄마가 그래도 품으라도 품지. 근데, 이제 건드리면 또 얘도 울어. 자, 이리 와. 자. 어머. 자, 여기. 까치야. 네 새끼 여기 있어. 꽉. 야, 까치야. 여기 있어. 여기 새끼.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어디다? 까치야. 보이는 데다. 거기서 여기 보일까? 아, 여기다. 맞아. 여기 있다. 아, 여기는 보이겠다. 예, 나도 봐, 그냥. 응. 자, 여기 있어. 네 엄마가 보여야지. 또 가만히 있지도 않고 또 가네. 아이고, 어. 뒹굴어. 아직 힘이 없어. 엿봐. 그 닭들도 또 난리 났네, 놀라서. 왜 그래, 닭은? 아이고, 걷네. 그래도 걸어. 뭐 어떡하면 좋냐 너. 아직. 고양이들 와서 고양이가 건들면 어떡하지? 아니 고양이는 아가씨가 쫓아. 아 고양이가 네 엄마. 너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머머, 속으로 들어가네. 알았어. 그래, 거기 있어. 그래, 거기 있어. 거기. 거기 의지하고 있게 놔둬. 거기다 또 밥만 주워. 자. 아니야. 야, 어?